제가 그렇게 당황하게끔 한 사람인가요? 뭐 맛있는 건가요? 지금 문제 풀 때 심정하고요, 이렇게 느꼈던 거하고 결과가 나온 거하고 어떻습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그 느꼈던 만큼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느꼈던 것보다는 점수가 더 잘 나온 건가요? 느꼈던 것보다는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느꼈던 만큼 쉬운 건가요? 잘 나왔어요? 자, 28번부터 보겠습니다. 28번은 부동산 관리의 법경기를 묻는 거죠. 예, 이거는 최근 몇 년간 법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 물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뤄본 거고요. 여기서 유지관리가 기술적 관리죠. 그리고 1번과 5번은 경제적 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법적 관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29번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모두 다 여기서 나오는 시장 분석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우리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과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도 있잖아요. GCC 할 때 여기 시장 분석 있죠. 이거는 이제 수급 분석을 하는 거죠.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예요. 수급 분석. 근데 이거는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게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분류를 하죠. 다들 놀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요. 수집된 정보 자료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제공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경제성 분석을 또 구체적으로 더 나누면은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1번은 최종적인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 분석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다음에 경제성 분석하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은 이게 틀렸어요.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하잖아요. 이 수익성을 보는 것은 경제성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는 이 타당성 분석에서 수익성을 분석해요. 이 수익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 내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순현가가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얼마가 되느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게 수익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려면은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예,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해야 되죠. 예,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돼요. 예, 순순해 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수익성을 보고 여기서는 최종 결정 내리는 거죠. 여기서는 투자 분석에서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시장 분석이 아니고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야 되죠. 크게 분류를 할 때는 작게 분류를 할 때는 이제 타당성 분석 이렇게 하겠지만 그다음에 4번에 지역 분석, 도시 지역 분석 및 도시 분석, 근린 분석, 수지 분석, 수요 및 공급 분석은 시장 분석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는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분석은 입지 분석, 적지 분석. 자, 입지는 뭐예요? 입지. 입지론. 입지 분석. 용도를 정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용지 찾는 거죠. 적지 분석은 아까 적지론 했잖아요. 이거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뭘 하는 게 좋을까 분석하는 거고 또 신규 개발을 위한 분석을 위해서 시장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 개발 사업의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지속적인 개발 시행을 여부를 따질 때 기존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시장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시장 분석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30번을 보시면은 민간의 토지 개발 방식 중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자 모집형은 사업 시행자가 부족 자금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고요.
이 경우 투자자의 이익 보장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투자자 모집은 신디케이트라 그러잖아요. 기존에 이제 조합원이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의 경우 그 부족 자금을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조달할 경우에 투자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과의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개발업자는 건축 자금을 대는 형태죠. 이게 토지 소유자가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니까 개발업자가 건축 자금을 대서 완공 후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의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개발업자는 대물 부분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또는 자기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주공동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개발사업의 위험을 서로 분산하는 데 있고요. 4번처럼 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공동의 사업으로서 사업 후의 이익을 현금으로 공동 배분하거나 건물의 일부로 대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은 2번의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2번은 물건으로 주는 거고요. 5번은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걸로 정산하는 거죠. 근데 뒤에 설명이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이 아니에요. 뒤에 설명은 사업 위탁형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거기에 따라 개발업자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주를 취하는 거. 이거는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1번과 32번 그리고 34번은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낮고요. 31번은 그 LQ는 중요합니다. 대신 1번, 2번, 4번의 LQ는 중요합니다. LQ가 입지계수죠. 지역지수. 이게 1보다 작으면 그 산업에 대해 지역이 의존하는 정도가 작고요. 1보다 크면 의존하는 정도가 크죠. 1보다 크면 이게 기반산업이에요. 비기반산업이에요.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기반산업 이렇게 하죠. 다음에 지역지수는 동일 산업에 대한 고용비의 전국대 당의 지역의 비율로 표시한다. 맞죠? 이게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비 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LQ입니다. 이건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요 딱 하나 주제가 10분의 3이면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계산도 어렵지도 않죠.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그 3번의 경제 기반 순수,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서 중요도가 낮은 겁니다. 경제 기반 순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다음에 지역 지수는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특화되어 있는 게 이제 1보다 큰 거죠. 그다음에 경제 기반 순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 있고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 있고 부동산 수요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 인구가 변하면은 거기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변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경제 기반 순수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2번 이건 뭐 중요도가 낮긴 하지만 이게 난이도가 높지도 않죠. 이것도 1번이 바로 틀렸죠. 도시에서 가까운 곳은 조방적 농업이 입지하고 먼 곳은 집약적,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까운 곳은 집약적 농업, 먼 곳은 조방적 농업이 자리를 잡고요. 다음에 경작되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송비에 따라 경작되는 농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죠? 단위당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도시 가까이에.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먼 곳에. 보통 안쪽이 집약적, 바깥쪽이 조방적 이렇게 되죠. 다음에 3번에 고립국 이론은 도시성장구조 이론인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맞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진다. 그렇죠? 이게 집약 농업의 한계지대 곡선이고요. 한계지대 곡선. 요거는 조방 농업의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튀넨은 고립국 이론에서 지대는 도심으로의 수송비 절약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맞나요? 이게 바로 위치지대죠. 위치지대는 수성비 절약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3번은 이것도 한눈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번 지문이 정답인데 중심지 계층성으로 볼 때 저차 중심지 상권 범위가 고차 중심지 상권 범위보다 클 수가 있나요? 저차 중심지가 뭐예요?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보다는 뭐 동네 큰 슈퍼 이런 것들이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1번 지문하고도 관계 있죠. 1번 지문에 편입 정답은 2번이고요. 예, 1번에 편입품은 일상생활 잡화 같은 것들이죠. 근데 선매품은 뭐예요? 뭐 TV나 냉장고, 뭐 가구, 의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크죠. 넓죠. 그리고 최소 요구치도 얘가 더 크죠. 어떤 이런 걸 취급하는 점포하고 이런 거를 취급하는 점포하고 최소 요구치도 이게 더 크죠. 그죠? 이런 거를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안 틀리면 합격한다고요. 이런 문제를. 이러면은 기본 50점 이상 나오는데 기본 한 52.5에서 55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안 틀리면. 물론 이제 요거 안 틀릴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되겠죠. 전혀 공부 안 하고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시험이 쉬울 때, 2차 시험이 쉬울 때 시험장에 드러나 가보지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2차 떨어지는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1차 합격하는 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1차만 숱하게 합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공부를 해야 무슨 뭐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고 봐요. 이게 판단 자체를 못하니까 공부를 거의 안 했으니까. 심지어는 민법도 그래요. 민법도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고 봅니다. 공부한 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근데도 40점은 넘어요. 늘.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40점은 넘어. 쉬워도 점수가 많이 안 나오고 어려워도 뭐 40점만 넘으면 합격하니까. 예.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점수가 67.5 나왔어요. 예, 민법이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영문도 몰라요 저도. 물으면은 대답도 잘 못해요. 그냥 문제 보고 이렇게 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목 외에는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늘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그냥 최선을 다하자. 앞으로 남은 날짜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몇 개 차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예, 그렇게 공부해요 사실은. 올해도 지금 마지막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14일인가 그래요. 저는 제 수업이 마지막이 14일이거든요. 10월 14일. 그럼 이제 15일부터 23일까지죠. 그럼 며칠인가요? 9일이죠. 15일부터 23일까지 날짜 셀 때는 이게 숫자 차이는 8이지만 이 날짜는 9일이죠. 그러니까 9일간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 9일 중에 하루 이틀은 또 애하고도 놀아야 되고 와이프하고도 놀아야 되고 이렇게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한 일주일만 아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년도 원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2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가짐도 사실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본지 또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좋고 아무리 안 돼도 그냥 딱 60점으로 합격하고 뭐 이렇게 무조건 떨어지지는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2차 시험에 제일 잘 받은 거는 6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섯 개 차이로.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잘한 게 여섯 개 차이. 원래는 조금 더 올려서 한 근처에 더 가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자, 아무튼 그 33번은 2번이 정답인데 이 3번, 4번이 좀 어려워요. 3번은 허프는 두 중심지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했죠. 허프는 했고요. 레일리는 안 했죠. 왜냐하면 레일리가 처음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우주천체, 지난주에 했는 거 아니에요? 우주천체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우주천체 사이에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처럼. 근데 레일리는 이 사이에 장애 요인을 고려했죠. 뭐 비포장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도 구매 간섭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운 곳을 안 가고 이렇게 먼 곳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허프는 자연적 인문적 장애 요인을 고려했죠. 이거 장애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이 장애 요인을 고려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마찰계수로 나타나잖아요. 마찰계수나 또는 시간거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이건 누구 이론이란 말이에요? 허프 이론이에요. 마찰계수, 시간거리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허프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틀렸죠.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이렇게 이 흡인력, 두 중심지 고객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보는 건데 허프는 여러 중심지의 경우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수 점포의 경우에도 적용한 것이 허프란 말이에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레일리는 중심지가 고객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해서 거시적인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중심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갈까?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분석? 미시적 분석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5번은 이제 공통점이죠. 레일리의 이론이나 허프의 이론은 모두 다 중력 모형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34번은 이것도 지난주에 했나요? 4번이 틀렸죠. 신문 광고 중 전시 광고는 왜 전면 광고, 반면 광고가 전시 광고잖아요. 근데 안내 광고는 조그맣게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전시 광고와 안내 광고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지문 중에서는 1번 지문은 좀 조심하시고요. 광고가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이는 특히 이제 중개 광고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중개. 중개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노벨티 광고 이거 많이 쓰죠. 그 노벨티 광고 중에 요즘은 뭐를 많이 하죠? 물티슈. 물티슈 많이 하죠. 그거는 저도 받아갑니다. 물티슈는. 다른 거는 안 받아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자, 35번부터 이제 감정 평가론인데 자, 이것도 어려운 것이 정답 지문이 된 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3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가격이 상방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하방 경직적이죠.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위로는 잘 올라가는 편이지만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최근 우리 몇십 년간 경제 성장을 보면은 계속 성장만 해왔지 밑으로 잘 안 떨어졌죠. 최근에 뭐 15년 전에, 17년 전에 IMF하고 7년 전에 세계 금융위기 이 두 번의 위기를 거쳤는데 그때만 잠깐 좀 떨어진 편이고요.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대체로는 올라간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1번은 뭐 여러분 보셔도 되고 2번에서는 협의의 가격 외에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격과 임료는 가격이죠. 가격.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 그죠? 이제 법정 과실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4번도 좀 조심하시고요.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에요. 물리적 실체가 아닌 부동산에 결부된 각종 권리와 이익의 가격입니다. 동일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권리 이익의 가격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5번은 아까 수요자 경쟁 이런 표현 앞에서도 봤었죠. 그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36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원래는 특히
가격 재원칙은 원래 출제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래서 다섯 개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 다섯 개가 뭐예요?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또 변동의 원칙, 또 대칭. 이 다섯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시라 그랬죠. 워낙 중요한 만큼 사실 원래는 이거 말고도 경쟁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라든가 수익 배분 원칙 이거 좀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사실은 워낙 원래는 이제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출제됐어야 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게 작년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힘들면 다섯 개라도 꼭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번은 36분의 1번은 수요 공급의 원칙을 잘못 설명하고 있죠.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게 경쟁의 원칙입니다. 초과윤은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에 의해 초과윤이 소멸된다는 원칙. 여기 이제 경쟁의 원칙이고요. 2번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대체 원칙이죠.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낮은 것을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은 대체 원칙입니다. 3번이 옳은 거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다음에 4번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한 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죠. 다음에 5번은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마지막에 수익 토지한테 수익이 배분된 그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벌어들인 총수익을 각 생산요소에게 배분하고 최종적으로는 토지에게 귀속된다는 게 수익배분의 원칙이고 토지잔여법이 근거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그에 따라 총수익이 투자액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투자액에 비해 수익의 증가가 둔화된다는 원칙. 이거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다음에 이거 말고요. 지금 오늘은 없는데 37번에는 없는데 그 다음 주에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감정 평가 3방식 앞부분에서 중요한 게 가격 재원칙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치 가격 비교하는 거는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고요. 차라리 뭐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라든가 또는 감정 평가 분류 있죠. 현조, 기소, 일구부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쓰시면은 조금 재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부분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파트거든요. 3방식이 좀 어렵지. 그래서 지금 37번 3방식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틀린 게 5번이에요. 부동산 가치 정의에 이론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방식은 수익 방식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뭐예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에 현재값 하는 거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보고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수익 방식은 바로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벌는 수익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1번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배분법 지난주에 안 했나요? 이거 지금 감정평가론이 사실 지난주에 거의 다 다뤘던 거예요. 지금 37, 38, 39, 40은 지난주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7, 38, 39, 40번 중에 틀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지난주에 했는 건데 이거 마지막 주잖아요. 지난주 마지막 주에. 그지 않나요? 그 배분법 했단 말이죠. 지난주에. 배분법이 뭐였어요? 이거 할 때 대상이 낮으면 사례도 낮은 것이 좋다 그랬죠. 근데 낮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합 부동산 사례를 구한다 그랬죠. 그 복합 부동산 사례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10억을 다 쓰면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가격을 빼서 뭐를 추출해 내야 돼요? 토지 가격을 추출해 내야 돼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를 배분법이라 그래요. 배분법. 그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2번 거래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자 인근 지역이면 같은 지역이죠. 같은 지역에서 구했을 때는 지역형 비교 필요 없죠.
유사 지역의 소관 경험이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든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 그랬죠.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다음에 3번의 시산 가액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각각의 방식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조정하는 거죠.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죠. 다음에 제조달 원가는, 자, 제조달 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준 시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뭐 신축 시점 이래도 안 되고요. 현재 시점 이래도 안 되고요. 이 제조달 원가는 항상 기준 시점에 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38번. 자, 요거 1번이 틀렸는데, 자, 감가 요인 중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화, 파손, 형식의 구식화 등은 물리적 감가에 해당한다. 형식의 구식화는 이거는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그랬죠. 형식의 구식화는 뭐예요? 기능적 감가요. 이거 형식의 구식화 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든 거 있는데요. 네. 포장도 뜯지 않은 2G 핸드폰. 포장도 안 뜯은 새 핸드폰인데 2G폰이에요. 깨끗한 2G 핸드폰. 물리적으로는 감가가 없죠. 근데 무슨 감가? 예, 기능적 감가예요. 예. 제가 우리 애한테 핸드폰 사준다 하면서 늘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예, 근데 이미 스마트폰 장난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만 없다 뿐이지. 이거 가지고 뭐 와이파이 다 되니까. 이거 뭐 노래도 다운받아 듣고 뭐 친구들끼리 카톡 타고 다 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몰라요. 아마 그 야동도 봤을지도 몰라요. 네. 초등학교 5학년. 에이, 봤을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보죠. 예. 네. 예. 네. 예, 네, 그 여자애들도요. 그러니까 이 애가 벌써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치가. 근데 지난 주말에 외식하러 이렇게 갔다 오다가, 예, 애가 제 옆 조수석에 앉고 와이프가 뒤에 앉았는데, 내년에는 애 보고 애 핸드폰 하나 사주라고 그러면서 인터넷 안 되는 2G폰으로 사주래요. 애가 표정이 싹 변해. 뒤에, 애 표정 바뀌는 거 못 봤어요. 저는 농담으로 했는데 와이프는 진짜로 2G폰 사주래. 애 받겠습니까 그거를? 예, 안 받죠 그거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아예 안 쓰고 만다 그러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기능적 감가라고요. 다음에 38번의 2번은 감가수정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절치 않은 경우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은 내관분심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네, 내용연수법 하고요. 내용연수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되 이것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용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적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3번의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은 원가 배분에 중점을 두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 판정에 중점을 둡니다. 이게 비교해서 많이 묻습니다. 이거 바꿔서 많이 묻는 거예요. 다음에 감가수정방법 중 상환기금법은 요놈이죠. 요놈. 상환기금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요 이자를 고려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 여기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5번은 감가수정의 감가요인에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률적 감가도 있습니다. 법률적 감가는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지은 똑같은 건물인데, 자,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있거나 하겠죠. 또는 이제 철거 명령을 안 하면은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붙겠죠. 이대로 안 하면은 이행 강제금은 해마다 나오죠. 앞으로 철거할 때 이 건물 전체를 철거할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행 강제금이 30만 원씩 앞으로 매년 20년 동안 발생하면은 600만 원 발생하죠. 철거하는데 1000만 원 들어요. 철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나, 이행 강제금 내는 게 낫겠죠. 이럴 때 이거 1억에 매물로 나왔다면은 이거는 얼마 주고 사야 돼요? 9,400만 원 주고 사야 되겠죠. 이게 무슨 감가요? 예, 법률적 감가, 법률적 감가. 예, 다음에 39번은 예, 5번이 정답이죠. 핵지. 이거 지난주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40번은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 유효 성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1번, 2번, 4번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요. 이것도 지난주 했어요. 환원율은 항상 뭐 더하기 뭐다?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이죠.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수율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치킨집을 오픈했었죠. 아, 치킨집 오픈 안 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주고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1억 들여서 치킨집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이 5년 후에 없어진다고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하는데 시장 자본 수익률이 10%라면 1억에 대한 10%, 천만 원만 벌어 된다 안 된다? 천만 원 벌어 안 되고 5년 후에 권리금이 사라지니까 1년에 천만 원씩은 회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요 천만 원은 수익률이고 1억에 대해서 요 천만 원은 회수율 플러스 10%죠. 이제 10% 플러스 10% 회수율이 0보다 크죠. 플러스 10% 회수율이 0보다 크잖아요. 회수율이 0보다 큰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5천 권리금 5천 드렸는데 5년 후에는 이게 사라지잖아요. 처음에 내가 이걸 매수한다고 치면 돼. 매수할 때보다도 재매도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재매도할 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원금이 줄기 때문이죠. 내 원금이 줄기 때문에 매년 매년에 이 회수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얹어서 손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에 얼마를 잡아야 2천은 잡아야 천은 버는 거고 천은 회수되는 거라 그랬죠. 맞나요? 이게 버는 거라. 이게는 회수고요. 근데 5년 후에 권리금을 1억을 받을 수 있다면은요. 원래 5천 주고 샀는데 권리금을 1억을 받는다면 5년 후에 5천만 원 더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손에 매년 2천만 원을 잡아도 손에 잡는 거는 2천만 원 잡아도 이제는 실제로는 버는 게 얼마 버는 거라고요? 3천 버는 거라 그랬죠. 권리금에서 천씩 남기니까 1년에 천씩 남기니까 권리금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 잘 되게 해가지고 예, 권리금 높게 받고 팔아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장사 잘 되게 해서 권리금 높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등식이 되려면 손에 잡는 거는 2천인데 버는 거는 3천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천이 뒤에 와야 등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회수라 그래. 마이너스 회수. 회수율이 마이너스 되는 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내가 살 때 금액보다 대팔 때 금액이 어떻기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회수율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이런 0보다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재미도가 커지는 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가치가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천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나머지 1, 3, 5번은 이게 이제 이거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죠.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해서 직선법은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한다 안 한다? 재투자를 안 한다 그랬어요. 재투자를 안 한다. 근데 상환기금법은 재투자를 해야 하네요. 하는데 어디에다 한다 그랬어요? 안전한 곳에 한다 그랬어요. 얘는 안전한 곳 재투자, 회수된 자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회수된 자금을 말이죠. 이렇게 회수된 자금을 안 하고 그냥 금고 속에 넣으면 직선법이고
회수된 자금을 안전한 곳에 넣어서 뭐 정기 예금 이자 정도 받는 것, 이런 게 이제 상환기금법이고, 연금법은 이 회수된 자금을 동종업종에 재투자,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거, 요거는 주로 어장에 적용된다 그랬고요. 요거는 광산에 적용된다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광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과 회수된 자본이 나가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달라요. 그래서 2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긴 지금 현재 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과 재투자 됐을 때의 수익률은 똑같은 수익률이죠. 같은 어장이니까 1종의 이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수익률이 더 높아요. 안전한 곳 수익률보다는 동종업종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평가액으로 치면 똑같은 순영업소득을 벌더라도 연금법이 더 평가액이 높고 상환기금법이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 직선법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죠. 얘는 재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0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회수리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면 회수리형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4번은 엘루드법에서는 세 가지를 키워드 밑줄 그어놔야죠. 세전 현금 수지 요구하고요. 다음에 지분 형성분 하고요. 가치 변화분. 요 세 가지가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2번 지문, 그 다음이 4번 지문, 나머지 1, 3, 5번 지문은 조금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업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상하게 설명을 제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푸는 것 중에 제가 중요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것에서 틀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점검을 해서 틀리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